안녕하세요. 고경농원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며칠 전부터 초대형 초강력 태풍이 온다고 봉장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상당한 또 피해가 예상을 했는데 오늘 봉장을 쭉 둘러보니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봉장은 먼저 봉장 소개를 세 군데를 했나? 요거는 이제 네 번째 봉장인데 여기는 아주 교미하기에 적합한 교미봉장으로 봄부터 이때까지 계속 분봉해서 교미를 여기서 해갖고 농가들한테 분양을 계속하는 주력 봉장입니다. 바닥에 그래도 어제 태풍으로 인해갖고 물이 엄청 내려가네요. 옆에 지금 요 뒤쪽에 또랑이 있는데 물소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아직 나고 있습니다. 밤에 비가 좀 많이 오긴 오는데 그나마 큰 피해는 없이 다행히 이 벌통은 뭐 넘어지거나 날아간 것이 안 보이네요. 바닥에 지금 물만 지금 제법 내려가고 있네요. 밤에는 밤부터 새벽까지 비가 꽤 왔는데 다행히 뭐 이 봉장은 적당한 경사가 있는 봉장이라 배수가 아주 원활히 되는 바람에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벌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벌들은 외곽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뭐 큰 피해 없이 벌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봉장에는 지금 현재 한 80여 군이 황금토종벌이 정식되고 있고 요 위쪽에 여기는 지금 8월 중순에 되게 분봉을 내서 지금 산란은 다 들어가고 있고 뭐 두장벌 전후 많게는 석장인데 거의 다 두장벌 전후로 지금 소비가 들어가 있고 저 밑에 저 아래쪽에는 7월달 6월달에 분봉을 한 벌통들이라 요 아래쪽에는 이쪽으로는 세력들이 상당히 절반은 뭐 예를 들어 한 40여 군은 한 5매벌, 6매벌, 뭐 7매벌도 있고 이쪽으로는 뭐 2매벌 될똥말똥한 봉군들인데 요거는 며칠 지나면은 이 아래쪽에 좋은 봉판들을 또 위쪽으로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지원이 되면은 그 봉판이 일벌들이 출방을 하면은 상당한 지원 인력이 되니까 애들도 9월 한 달, 그 10월 초까지는 3회, 5회 이상은 다 나가게끔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도 밑에는 지금 세력 좋은 것들은 지금 가을에 일부 분양이 나가고 이제 월동을 해서 내년 봄벌로 이제 가는 벌들입니다. 봉장이 지금 현재 6군데, 3군데는 지금 봉장을 키워가고 있고 지금 5군데 봉장이 태풍 전에 점검해 보니까 산란 나가고 정상적으로 나가는 벌들이 239군, 약 240군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말벌이 또 많이 달라드네 지금. 여기 외에 또 다른 봉장이 한 20, 30군씩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 현재는 여기 주력 봉장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나 없나 올라왔더니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 같네요. 이제는 가을벌과 내년벌이 이미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벌에는 크게 투자할 뭐 시간이 필요가 없죠. 뭐 한 번씩 와갖고 청소를 한다든지 내금만 뭐 한 열흘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열흘 간격으로 내금만 한 번씩 해보면 뭐 크게 벌에는 이제 손볼 일이 없어요. 지금도 뭐 딱히 세력 좋은 강군들은 뭐 분봉 열 받을 수도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은 뭐 분봉 날 일도 별로 없고, 일을 하고 있네요.